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편히 말하는 일반적인 드라이커트 가위와 S자 형태 드라이커트 가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커트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이런 형상의 커트가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커트 가위죠. 그래서 날의 모양은 콤벡스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그 날 부분의 한쪽 또는 양쪽 부분에 가위 날을 조금 더 무디게 만들어서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두피 안쪽부터 끝쪽 방향으로 슬라이드나 슬라이싱 커트를 하셔도 머리가 뜯기지 않도록, 뜯기면서 잘리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가위를 드라이 커트 가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일부 회사에서는 뭐 비드라이다 뭐 이런데 그냥 그 원리는 다 똑같고 그냥 이름만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회사도 드라이 커트 버전 1, 2, 3, 4, 5로 해서 각각의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상의 그런 드라이 커트 가위의 문제점이 뭐냐면, 머리카락은 잘 뜯기지 않고 잘 잘리는데 문제점이, 이게 짧은 머리나 이제 세로 섹션에서 잘리게 되면 두피 가까이까지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발 끝에 쪽이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모발 끝에 쪽이 이렇게 가위 끝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날을 약간 무딘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스타트 되는 기점에 날끝 방향 쪽이 자르게 되면 잘리지 않고 밀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피 가까이까지, 내가 이제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루트 씬닝 방법을 해서 쓰려고 하게 되면 자꾸 밀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날 끝에 1cm 정도를 블런트처럼 세워놓는데, 그래도 뭐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한 스타트 돼서 자르는 기점까지 한 2cm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제가 이제 가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거하고 다르게 뭐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이입니다. 기존 거는 이쪽 부분을 업그레이드해도 포인트 커트, 기장에 있어서 포인트 커트와 슬라이싱 또는 슬라이드 커트를 같이 병행할 수 있지만은, 이제 포인트 커트가 아니 블런트 커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블런트 커트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 부분을, 한쪽 날 부분을 S자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밀려가는 현상이 1cm 미만에서 스타트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패널 자체를 잡고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자르기 스타트가 되게 되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위가 닿는 기점, 그리고 잘리는 마지막의 기점, 또는 가위를 적게 벌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위를 적게 벌려서 이렇게 닿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커트가 되게 해서 뿌리 가까이까지 모공 컨트롤, 즉 루트 스닝이 가능하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기장을 블런트 커트 또는 포인트 커트로 자르고 바로 패널 잡아서 루트부터 저기 이너 스닝, 그다음에 엔드 스닝까지 한꺼번에 모발 다발에 바로 적응해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있지가 않고요. 저희 회사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선 이제 두 가지 모델 다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모델 다 자체가 한꺼번에, 머리를 포인트 커트를 해서 자르는 건 자를 수 있는데, 더 진보적인 게 뿌리 컨트롤이 가능하다 보니까 루트 컨트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대신에 루트 컨트롤이 좋다는 거는 끝부분이 조금 더 날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퀄리티적인 면에서 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꼭 포인트 커트만이 아니고 블런트 커트 또 포인트 커트, 그 다음에 두피 가까이 가서 자르는 루트 컨트롤이 또는 이너 스닝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위를 바꾸지 않고, 둘다 가위를 바꾸지 않고 가능한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드라이 커트, 뭐 비드라이 가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루트 컨트롤이 어렵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S자 모양의 드라이 커트 같은 경우는 루트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너 스닝, 그다음 엔드 스닝, 그다음에 엔드 스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커트, 채널링, 그다음에 블런트 커트까지
한꺼번에 가능해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라이 커트가 이 뭐 많이 요즘에 구매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커트 강사 출신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는 가위를 또 연구를 해서 새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위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아, 사용하시면 좋죠. 왜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진보적으로 커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에서 좀 차이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기본적인 드라이 커트, 비 드라이 가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버드 드라이 가이 이름이 막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드라이 커트 가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S자의 모양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다른 회사와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넓혀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디자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